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? 아, 지금 경매장에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 올라왔습니다. 이제 은을 팬츠하고 이제 하이하고 이제 숄더 모자를 맞춰야 되는데 재밌는 아이템이 올라왔습니다. 무슨 아이템인가? 아, 이 아이템이 올라왔습니다. 이 아이템이 올라왔는데 잠시만요. 설명드려야 되니까. 이 아이템이 올라왔습니다. 이 아이템이라 할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? 럭이 38 올랐고요. 덱이 9 오른 아이템에다가 공이 9 올랐어요. 7작으로. 그죠? 아, 이거를 한번 사서 이제 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아마 윗점, 아랫점은 안 건드리고 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만든다면 스타버스 비용을 한 10억 정도 지불한다고 치고, 거기에 1작을 해야 된다고 치면 한 40억 정도의 기대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선이거든. 당연히 이것보단 좋게 나오겠죠. 그 다음이 얘가 문제예요. 40억 선의 기준치에 트레이드 막고 있는 애가 얘인데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한번 뭐 영상도 하나 만들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28억 8천만 원에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이미 구매한 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. 일단은 이제 작을 하나 살려야겠죠. 작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캐릭터를 움직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교불이라 가지고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. 일단은 우리가 할 것은 이제 1작과 일단은 왜 이 캐릭터를 들어왔는가, 여기에 순백하고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가지고 하는 거 좀 그래가지고. 자, 아, 순백 있죠?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살렸죠? 아, 아닙니다. 아, 1%는 더 지면 안 되니까 5%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아, 끝났네요? 5%로 살려주시고요. 매소가 없잖아. 잠시만요. 매소를 뭘로 만들지? 아, 아주 좋습니다. 자자자. 다시 은월로 들어가시고. 왜 은월로 하냐? 놀궁 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자자, 들어갑니다. 아, 제가 리턴작까지는 좀 하는 거 좀 오버한 것 같고요. 제 상황에 맞게끔. 그래도 다른 게 없다 보니까는,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놀라운 긍정형 눈에 좀 하나 구입해주시고요. 저는 욕심 안 부리고, 오르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. 자자, 해보겠습니다. 자자, 빼주시고. 자, 66, 37.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미 끝났습니다. 이것은 이제 아크인을 할 수 없습니다. 공이 올랐죠? 럭이 올랐죠? 그 다음 뭐 올랐습니까? 뭐 올랐습니까? 66, 10, 30 몇이었나? 덱 몇 올랐어요? 덱 안 올랐어요? 아, 공하고 럭이 올랐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주 좋은 결말이 났습니다. 자, 이제 스타포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죠. 자, 우리의 이제 비용을 이제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딱 100억 들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대길도 올랐어요. 아, 힘이도 올랐고. 자, 가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
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7성을 가야되는게 문제인데 갈 수 있을까? 아 비용 10억 안에는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매도가 잘어 보이니까 러시아 옆으로 이동해주고 아 터지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터지잖아 별값은 500만원인데 노자값 200만원이거든요 12성 13성 같아 터지면 개이득이지 오히려 터지는 게 좋은 거니까 돈 더 들어가요? 이거 보세요 600만원 더 들어가 터지면 개이득인데 200만원이면 살릴 수 있거든 와... 와 벌써 8천만원 썼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호실이 없네 이렇게 13성을 안 간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별 올리다가 안 올라가서 판 거 아니야? 저주받은 템이라? 아 벌써 1억 썼습니다 몇 번 안 눌러놨는데 와 13을 안 가네 13은 갈만한데 말이죠 아 호가 싫었다 한번 튕겨갑시다 잉 아 13을 안가 13은 진짜 갈만한데 13을 안가네 어 빠르다 재밌네 와 어쨌든 작은 잘돼서 좋은데 야 이거 13성 이 사람이 이거 하다가 안가서 판거 아니야?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기억했던 거 있죠 과거에 제가 그 은월 무기 파프니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월 파프니르 무기에 17성 하는데 50억 썼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나도 17성 하는데 50억 쓸 줄 몰랐거든요 그게 생각나네요 50억 13성을 안 갑니다 그때 아마 무기 세 번 터졌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안 좋아요 13을 안 갑니다 13을 안 가 아 왔다 그대 와 설마 다이렉 들어가면은 그것 또한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걸어 아 아니죠 아, 또 떨어졌네. 좋습니다. 이제 13을 뚫기 시작했네요. 아, 14가 문제네요, 이제. 벌써 3억대 들어갔습니다. 긴장돼. 이게 생각해보면 16, 17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. 아. 14를 안 가는구나. 아, 13. 1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등 강한 거 10몇억 할걸요? 10몇억 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한번 가격은 볼까? 한 7억, 7억 하나? 강학. 15성 강화권 아우 솔직히 좀 그렇지 6억 3천이었겠으면 샀겠지만은 아우 좀 그렇다 아 좀 밝은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
아니죠. 50억 쓴다는 보장도 없지. 16, 17 가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. 그지. 아, 이게 문제란 말이야. 아, 벌써 4억 썼어요. 벌써 4억 썼어. 벌써 4억이에요. 14까지 제가 간 적 있나요? 14는 간 적 없죠. 아, 그래도 10억 안에는 가야지. 하, 나쁘지 않은 게. 그래도 다행인 건. 맞네요. 왔어. 아, 아, 다 떨어졌다.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게 생겼구나. 4.5%라고 그러던데. 왔다. 가기만 하면 된다. 마무리 가자. 터지면 안 된다. 진짜 터지면 안 된다. 아, 오케이. 터지지만 마라. 나이스. 오케이. 마무리. 7억 6억 8천으로 마무리. 좋았습니다. 아, 자, 이제 어떻게 느낌이 되었는가 감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교 체험 들어갑니다. 자, 우리는 어떻게 된 031에 럭 102에 172에 힘 31이 올랐나요? 자, 비교 체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보단 좋아요. 일단 이거보다 좋습니다. 누가 봐도 이거보다 좋죠? 이거보다 좋습니다. 아, 우리가 예상한 데가 딱 요 라인인데, 아, 요 라인이 쉽지가 않아. 그죠? 추업이 이게 더 좋아서, 가능성은 이게 더 있는데, 아무래도 저게 레전 옵션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, 그렇습니다. 요렇게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? 15%에, 에디 2.5줄에 5에 76 초업에 0 10에 비교 들어가자. 얼마나 올랐나. 118 0 10에 럭 16 차이. 0 10 대신 럭 16이죠 그리고 덱이 72이니까 덱 10. 그렇습니다. 럭 16을 잃은 대신에 덱 0 10을 얻었다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이게 사실상 레전만 가고 2.5줄이라서 좋은 언 바지라고 생각됩니다. 네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마 저는 이제 큐브는 따로 쓰긴 좀 힘들 것 같고요. 이 상태 그대로 쓰다가 그대로 팔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어간 구매 비용을 보자면은 28억, 29억 주고 샀다고 치고, 순백하는데 얼마 들었고, 놀공원 작했다고 치고, 그럼 사실상 한 35억 정도에서 37억이라고 봐야 되나? 한 이 정도 선에서 구입했다고 생각하면 되겠, 37억 정도?
그러면은 이제 요게 43억이니까 6억 사니까는 괜찮죠? 어 그리고 나서 저기 자기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취업도 좋고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비싸게 받길 수도 있어. 어 가능성이 있어. 맞아. 자기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공십을 얻는 대신에 럭십력을 포기했으니까는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. 그죠? 제 말 맞나요?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걸 더 높게 쳐줄 수도 있어. 그렇죠, 그렇죠. 그죠, 그죠. 이걸 더 높게 쳐줄 수도 있어. 취업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레전이랑 비비는 게 오답이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렇군요. 제 바지가 이것보다 좋거든요. 어떻게 생각합니까? 비빌 수 있습니까? 이거는 비빌 수 있나요? 이거는 이것보다 좋은데? 이것도 에디 두 줄짜리거든요. 추억으로 비비지 않습니까? 착하고. 40억짜리 여기 있거든요. 24%짜리 6% 올텐 6%짜리 얘한텐 집니다. 얘가 너무 셌어. 사투리치게 말했어. 역시 21%에 얘도 초업이 좋거든요. 그건 인정합니다. 일단 그 뒤 라운드까지는 다 할만하네요. 딱 3% 차이. 여기서 좀만 올려준다면은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도 강력하네요. 에디 3줄짜리라서 어쨌든 아주 재밌는 아이템을 마무리된 것 같아 아주 기분은 좋네요. 만족합니다. 손해는 최소한 안 봤다고 생각해요. 그죠? 그래도 한 40억대 이상은 좀 팔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죠? 그죠? 아주 기분 좋아요. 그래도 10억 생각했지만은 여기서 3억 줄이는 바람에 손해 안 보고 이득은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 나중에 가면요 우리는 너무 먼 미래 보시고 계시네요. 하하하. 그리고 이거는 에디 1.5줄의 공십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이트로드나 나이트워커 같은 경우는 공포가 공효율이 좋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놀공원 작가 순백과 17성 스타포스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